경대성 후손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문화실종 청원 부원군. 예. 그럼 성열이 나요. 요 경씨잖아요. 아 경씨. 예. 경대성 어디, 어. 경씨는 경대성밖에 없잖아요. 경복 흥. 뭐 흥자 흥 묘역. 이거 청원님이 청주거든요. 어, 맞아요. 예. 어디요? 이 청원 부원군 문화실 청원 부원군. 예. 이게 경대성이 청주거든요. 예. 어 이게. 여기가 경씨는 뭐 하게 뭐 많이는 없잖아요, 그죠? 네, 단일본일 거예요. 고려 창왕 고려 말기 때네요. 고려 말기 때 저기네요. 창왕이니까 창왕, 우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량왕. 그러네. 네. 어휴. 예? 네? 저 앞에 형님 뭐로 돼 있습니까? 천하공신 삼중 대강 문화시중 정원부원군 경공휘 복흥시묘 경복흥인데 배 마한국 부인 광주 김씨 합부. 그 아. 광주시인데 그들은 한국 부인 그러면 저 그 지금 정정 부인 이상의 그거지. 고려 시대 때는 그죠? 이거 더 높은 사람이 여기 있어 여자가. 우정승 서원 부원군 경공 고 경 경봉 보지 묘경 경보지 네. 경 이름 경보인데 배 진한국 부인 고성희 씨. 원래 대부인이라는 게 뒤 가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대부인은 그 진국 대부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인데 일단 그 당시 지금 그 저쪽 원나이 감 저것도 있잖아. 그 저 저 권희묘도 보면 거기는 진한국 대부인. 근데 이상하네요. 우정이면은 조선시대 때 저거 아닌가요? 우정이면은 자유전 우정이. 좀 이건 고려 저거는 고려 시대 때인데 문화시중이면은. 그렇죠. 의정부가 근데 그 조선 후 저 고려 조선 초기에는 저걸 썼어. 조선 초기에 이게 더 위고 더 위. 이건 이 사람은 더 위의 사람이고. 그렇죠. 문화시대 되겠지. 근데 아. 이 그때도 진한국 대부인 이런 말을 썼다고. 그때 정경부인이라는 제도 이런 제도가. 태종 때 생긴 태종 때. 아, 그럼 요거는 저기 아까 제가 보니까 고려 창왕 때 인물 같은데. 문화시중 청원봉. 520년 나와 있으니까. 서북 이런 병마 절도사 흥미 경이지묘 내 홍부인 청주 확신 홍부인이니까 이건 이제 그 저 뭐야 군부인이면 좀 낫 좀 낫지. 네. 대군의 부인 대군의 부인을 군부인이라고. 그냥. 여기 왜 아까 저쪽에 배 진한국 이렇게 나오고 마한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거 그러니까 저거죠. 내가 강주 김씨는 있는데 오는데 왜 진한 마한국 부인 강주 김씨 이렇게 나오냐 이거지. 마한국 왜 들어? 마한이면 저쪽 진한 변한 내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아까 저건 진한데 있고 마한데 있는데 왜 이걸 붙이냐 이거지. 그 지역 다 이렇게 붙이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 사람 지역을 말하는 것은. 마, 예를 들면 저런 건 저 없잖아. 배, 어? 군부인, 청원, 청주, 각시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조선 초 고려 말 조선 여말 선초라서인가? 이 저 정정부인 이런 건 영의정 부인 아니야. 정정부인 제도 생긴 네. 태종 때가 그때 생긴다. 그 전까지는 영의정인데도 불구하고 군부 뭐 저 진한 여기를 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네요. 여기는 비가 저 진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건 진한데고 지금 마한데. 어 그 맞죠. 진한은 고성이 그 진한 땅이거든요. 고성이 진한 땅이거든요. 그간에 마한, 변한, 진한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진한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 보면은 저 본관을 보고 고성이 진한 땅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진안에 사람이란 얘기지. 그래 진안 저거는 저거는 마한 땅이니까 마한. 그러니까, 백제 땅이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 아,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게. 그건 나라 이름이 아니고 이제 마한 땅이 예전에 아, 보면은 기억이, 기억이 예, 예. 대한민국 된게 뭐냐면은 진안 마한 변화를 합쳐서 삼한이잖아요. 삼한, 삼한, 예. 아, 그 당시는 이제 나라가 없으니까 지역을 가르치는 거다. 아니 나라 보면 아니라 이제 보통 보면은 네. 이제 이렇게 하잖아 마한 지역에서 뭐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은 마한에 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예. 고성이 저기 경남 예. 고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안. 예. 오늘 뭐 새로운 거 많이 배우네. 일단 해가지고 이제 다 재산이 다 성취하고.